안녕하세요.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. 자, 먼저 광어, 참돔, 민어, 그리고 우럭하고 참돔이고요. 석장집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회로 썰어 드시고요. 광어하고 그 저 광어는 뺐다고 하고 뽑다가 안 보내고 버립니다. 그리고 덕대입니다. 두 마리 1.5, 1.7, 1.4 회로 또 초무침이나 포도 갖고 잡수시면 돼요. 한띠 먹갈치입니다.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보시면 이거 한띠 방금 푸른 거고요. 이 정도 크기 3지 좀 넘는다 보시면 돼요. 자, 뒤집어서 이거는 배가 많이 안 터졌습니다. 파갈치가 아니니까. 보시면 자, 손가락 3지는 넘어요. 이 뒤집은 모습입니다. 상자에 담은 모습입니다. 15마리씩 담았어요. 한 상자 69마리 올라가고요. 그리고 무게는 22kg 정도 나갑니다. 한 상자 반 상자로 판매할 때 그 반 상자 같은 경우는요 마리수 무게 차이가 약간 있어요. 이것도 여러 상자라서 그 마리수가 정확하지 않고 무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파갈치입니다. 한띠 파갈치예요. 이렇게 우시알. 그리고 보시면 이거 지금 방금 뒤집은 겁니다. 뒤집은 거 배 터졌어요. 뭐 안 터지면 그 배 터졌어요.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, 이러고 생겼어요. 이렇게 파갈치입니다. 그거 받으면 냄새 나요. 대각박 자르고 내장 빼불고 꼴랑 자르고 비닐 긁고 씻으면 냄새 안 납니다. 자, 이러고 담았습니다. 상자에 담은 모습이에요. 자, 풀치입니다. 오늘 9kg에 40마리에서 아니다 42마리에서 44마리 정도 올라가요. 크기 차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담았습니다. 이렇게 배 터진 것도 소량이 좀 섞여 있어요. 자, 밴댕입니다. 그 회 아니면 초무침 또 구이 소림찜으로 반찬하시면 돼요. 병어입니다. 한 상자 40mm짜리고요. 크기 차이 있습니다. 회 또 초밥 또 말려갖고 뭐 이렇게 제육이나 반찬으로 하시면 돼요. 쌈장에다 밥 넣어갖고 상추 쌈에서 드십시오. 체나고 오징어입니다. 한 상자에 20마리짜리고요. 지금 이것은 앞전에 판매했던 건데 지금 키로수가 앞전에 같은 경우는 20리 한 상자에 4kg 후반대, 5kg 초반대에 막 5kg 중반대였었는데 지금은 더 씨알이 큽니다. 이것은 지금 판매를 하는 입장이고 아직 목포에 이 체나 오징어 도착을 안 해서 정확한 무게하고 그 안내글은 오후에 다시 올려드릴게요. 자, 우럭 두 마리하고 통치 두 마리하고 백조기 세 마리입니다. 2.6kg. 눈볼대입니다. 크기 차이 있고요. 85mm 7.7kg에요. 등태거입니다. 암치고요. 한 마리, 두 마리, 뭐 5.5부터 5.0, 그리고 4.7 이래요. 회 조림으로 드시면 먹을만 해요. 간잼입니다. 암치 10mm고요. 16mm 9.6kg고요.